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사 새끼의 임영준 베드로 수사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죠? 지금 뒤에 보시는 해미 성지 국제 순례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풍의 느낌으로 함께 김밥을 말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풍 가기 가장 좋은 남자, 우리 이상국 요셉 수사 신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게 사도직 하면서 바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소풍 느낌으로 김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김밥을 마련했는데 먼저 두부 조림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두부 조림 김밥은 이렇게 제가 피정의 집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냉장고에 남아있는 네. 그런 재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두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두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얼었어요. 근데 요즘 또 이 얼은 두부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삶의 지혜가 많이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를 또 얼려서 녹이면 사실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응축돼서 몇 배 이렇게 영양분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부를 테리야끼 소스, 우리 아니면 간장 조림 소스 있죠? 거기다가 졸여서 이렇게 김밥에 넣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김밥이 네. 될 것 같네요.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외에 이렇게 취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재료를 보여드리면 여기 우선 메인인 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두부 조림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묵은 고추장 그리고 묵은지 단무지 뭐 이런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김밥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은 저도 예전에 한번 말아보긴 했는데 네. 김밥이 그 밥을 너무 많이 내용을 많이 넣게 되면 이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면 따라하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김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옆구리 터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옆구리 터지지 않게 잘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을 놓으시고 밥을 먼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밥을 올리실 때는 이렇게 주먹에 하나 요 정도 야구공을 하나 집었다 생각하시고 밥을 지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놓으시고 이렇게 펼치듯이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김을 쌀 때는 김발을 사용하시려면 이 끝에 부분에 잘 맞춰서 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 때 잘 말아지기 때문에 네, 되셨죠? 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끄트머리를 잘 촘촘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만큼 했을 때 딱 하나 네, 요 정도 나옵니다. 사실 김이 밑에가 긴 건 이게 집에 있는 구운 김이기 때문에 좀 길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깻잎 깔아주시고요. 사실 뭐 깻잎이나 여러 가지 야채들, 양배추도 가능하고 상추도 가능하고 야채 아무거나 사용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간장 조림 두부. 네. 얼려서 물이 빠진 두부에 테리야끼 소스로 살짝 조린 겁니다. 네. 요거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마 요게 하나 반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제가 넣어드릴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른들이 드실 때는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요렇게 네. 요렇게 보이시죠? 네. 조금 매운 고추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에 있는 야채 종류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요 끝이 요 마를 때 자, 보세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누르시면서 딱 붙이셨죠? 네, 그리고 여길 잡으시고 당겨주세요. 끄트머리를 살짝. 네. 네, 되셨나요? 네. 네. 어우, 잘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말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이 길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김밥김 사각김밥을 사용하시면은 바로 한 번에 이게 접힙니다. 말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네. 끄트머리를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그래야 밥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만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밥이 아주 이렇게 찰지게 딱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자르거나 이럴 때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풀러볼까요? 네. 이건 두껍네요. 이게. 아, 네, 자. 이렇게 근데 두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두부말이 김밥이 굴러갈 것 같아요. 네 두부말이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두부 조림 김밥에 이어서 두 번째 캘리포니아 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마는 김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렇게 일본인 그 셰프가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김이나 이런 생선류를 생으로 먹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김초밥을 겉으로 보이게 싸는 것들을 되게 조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리사분이 그거를 거꾸로 말아서 시작한 것이 바로 캘리포니아 롤.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시작한 것이라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이름 붙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특히 뭐 아보카도라든지 연어라든지 생선들을 보이지 않게 속에다 넣어서 말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함께 캘리포니아 롤을 만드실 우리 또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수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2월 이후에 네. 처음 뵙네요. 네, 네. 그렇네요. 아유, 잘 네.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네,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지금 살아 있죠. 네. 네. 어떻게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연말도 지나고. 네, 저는 네. 요즘에 천연 성체 교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너무 예쁜 아이들과 지내서 더 이렇게 조금 젊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네. 네. 아,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캘리포니아 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을 다시 한 장씩 네 주시고요. 네, 사실 그 캘리포니아 롤이나 김초밥은 우리나라 김밥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네. 양념을 무엇을 하냐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의 김밥은 참기름을 그리고 소금, 참깨를 기본으로 하지만 네. 일본의 김초밥은 네. 식초, 단촌물이라고 하죠. 식초, 소금, 설탕 이렇게 약간 짭짤하고 네. 달콤짭짤한 네. 그런 소스를 사용해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김초밥을 사용하셔도 되고 안 되면 김밥, 밥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김밥은 똑같이 마는데 이제 거꾸로 마는 네. 네,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제가 거꾸로 말기 위해서 이 김발을 네. 이렇게 랩으로 싸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김발에다가 김에 밥을 올려야 되는데 네. 이게 쌓여져 있지 않으면 김발에 다 껴가지고 네. 잘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그러면 놓으시고 처음 단계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통 이제 날치알을 많이 올리기도 맞아요. 하죠. 네. 그래서 날치알을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한번 펼쳐서 이것도 예. 밥처럼 네. 이렇게 밥 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예.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김 조미된 김이 있습니다. 우리 네. 김가루처럼 나오는 그런 네. 것들을 사셔서 같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건 약간 멸치 마른 거를 다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짭조름하면서 달콤하게 그리고 그 생선의 맛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펴주셨죠? 네, 펴주셨으면 자, 요거는 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를 잡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네. 끝에 머리 끝을 맞춰주시고, 아, 네, 이렇게. 네, 이게 김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네. 요 상태에서 재료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캘리포니아 롤에는 연어와 아보카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연어와 아보카도를 이렇게 조금 많은데 좀 네.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런 네. 재료들, 아까 쌌던 재료 똑같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잡았던 컨셉은 도시락에 핀 꽃입니다. 아. 왜냐면 우리 또 순교자들 생각하면 네. 순교자들의 피에서 네. 이렇게 또 자라나고 그것이 이렇게 영성으로 자라났던 것처럼 네. 꽃이 폈다. 봄이 지나가고 아, 겨울이 죄송해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고통 뒤에 우리의 또 한국의 그런 네. 어떤 영성, 순교 영성이 자라났던 것처럼 네. 그것을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말면 되는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오늘 참치에다가 양념을 해왔어요. 거기 마요네즈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마요네즈나 아니면은 늘 말씀드리는 피자나 치킨 시키면 남는 양념들 있죠. 예. 그걸 이 위에다 넣어주세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캘리포니아 롤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내용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끄트머리를 이렇게 좀 당겨주셔야 아주 타이트하게 잘 들어갑니다. 네, 너무 당기시면 네, 요게 또 찢어질 수 있으니까 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위에 펼치시면서 쭉 말아주시면 네, 네, 좋습니다. 아까 두부 조림 김밥 할 때처럼 요 끄트머리를 살짝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시면은 밥풀이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것들을 막아주실 수 있고요. 아, 요 벌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뒤에 빠져나왔는데요. 요 빠져나오기 전에 이렇게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예 네,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자, 네, 저 아까 네. 이게 캘리포니아 놀이 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김에 네. 익숙치 않고 네. 그래서 김을 안에다 숨기고 이렇게 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우리 순교자 이제 순교의 신앙이 이제 우리 또 신부님들이 안 계시니까 네, 파리 예방 정교회에서도 오시고 그 전에도 주문 모신 분이 오시고 하면서 이렇게 감춰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도 그 김을 안으로 감추는 그게 김밥의 영성. 네, 갑자기 이렇게 감추면서 그 맛을 내면서 나중에 그 맛을 안 사람들이 그 신앙을 알아가고 네. 했던 그런 어떤 영성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되게 지금 감동 감격스러운 느낌이 또 김밥을 보고 이렇게 감동해 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 우리 네. 수녀님께서 네. 도미니코 수녀원이 그 프랑스에서 네. 또 왔기 때문에 우리랑 또 깊은 네. 이런 그런 영적 유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김밥에서 영적 네. 유대를 찾아내시는 역시 영성.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끄트머리는 이렇게 꼽힌 것처럼 네, 나왔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밥을 조금 덜 넣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